오늘은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비닐지. 네, 겨울철이어서 비닐지를 덮어놨어요. 어미가 알은 잘 관리하고 있고요. 수도 때문에 물그릇, 그다음에 스펀지. 요즘 알집을 꺼냈는데, 많이 꺼냈는데, 대부분 무정란에 뭐 문제가 좀 많아서 계속 영상 찍고 못 올리고, 찍고 못 올리고, 찍고 못 올리고, 힘들어요. 알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알은 아니에요. 무정란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낌이 좋습니다. 무정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뜯어 봅시다. 이번에는 무정란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정란이 너무 많아요. 무정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하. 실패한 줄 알았더니요. 역시요. 느낌이 좋았던 게. 보이시나요? 림프. 성공을 했네요, 이번에는.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얘들이요, 너무 작아요. 얘네들도 오사지마이가 코딱지들이네요, 코딱지. 이런 코딱지들, 어떡하죠? 딱지리라서 무지막지하게 나와버리네요. 무지막지하게 심각하네요. 심각해. 얘네들은 따로 관리하면서 이번 영상 즐거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겨울 내내 망망망 무정란만 주장창창창 나와서 엄청 많이 버렸는데 이번에는 쓰사지마이 100% 클린 이어간 영상 마무리 짓게요. 안녕 안녕. 네, 3월 29일 날 지금 수라탕이요. 수라탕. 겨울철이라 스펀지 뉴스펀지 넣어놨고요. 뉴스펀지 아직도 축축하네요. 많이 젖어 있고요. 바닥은 바싹 말라 있고요. 물그릇의 물은 벌써 없어졌네요. 얘는 여기 알집 잡으라고 알집 세팅을 해줬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이쪽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있어요. 왜 이쪽으로 갔는지는 알 수도 없네요. 한번 빼봅시다. 난리 났어요. 다 쏟아졌어. 다 쏟아졌어. 보이시나요? 뒷다리가 쏙 보이네요. 뭉개져서. 뒤집었었어요, 얘. 아이고. 슝! 뺐네요. 어떡해요. 다 뒤집었었네. Sorry. 알집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보면, 역시요. 만져보면 느낌이 나요. 무정란일 때나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 그러면 뜯어보도록 합시다. 나오네요, 애들. 많아요, 많아요? 잘 나왔네요. 꼬물꼬물. 탈피하는 애도 있고. 림프 있는 애도 있고. 플러스 이제 스파 되는 애도 있고. 어미가 사이즈가 작아서 개체 수는 많이 안 나왔고, 얼추 30마리 정도 나온 것 같네요. 30, 40? 30, 40? 저번에 했을 때도 수량이 조금 나왔는데, 이번에도 조금 나왔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